여기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입니다. 한 명은 간이식 받은 사람. 간이식 받은 환자들은 뭐 면역 억제제도 복용하고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기도 하고 결정적으로는 간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전신 마취에 필요한 많은 약제들을 견디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다른 장기들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성대 연축이라고 해서 이제 성대가 굉장히 좁아져 있어요. 그래서 이런 환자들은 전신 마취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. 왜냐하면 우리가 성대 사이로 기도가 있고 거기에다가 기관삽관을 하는 거거든요. 근데 그 좁은 성대에다가 억지로 밀어넣을 수는 없어요. 그러면 파열이 일어나서 출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신 마취가 굉장히 어렵죠.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지금 당장 죽고 사는 문제면 뇌출혈이 있으면 마취를 했을 겁니다. 근데 마취과에서 판단하기를 이 사람들이 죽고 사는 문제로 받는 수술이 아니잖아요. 그런데 왜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 전신 마취를 해가면서까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 수술을 해야 되느냐? 왜 굳이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느냐? 그게 마취과의 논리였을 겁니다. 국소 마취를 왜 하냐고 많이 물어요, 의사들이. 근데 저는 왜 안 하냐고 물어보고 싶어요. 수술을 왜 하는 겁니까? 의사 좋으려고? 아니잖아요. 환자가 행복하려고 받는 수술이잖아요. 국소 마취는 의사를 위한 방법이 아니에요, 사실. 수술하는 사람은 힘들어요. 환자 깨있잖아요. 그리고 모든 과정을 알고 궁금하면 물어보고 뭐 노래하는 환자도 있었고 뭐 다른 얘기 자꾸 물어보는 환자도 있었고 뭐 결혼은 했냐 뭐 고향은 어디냐 수술에 자꾸 이렇게 디스트랙션 되는 그런 게 있었지만 종국에는 국소 마취를 했던 환자들이 훨씬 빠른 회복을 보이고 편안해 했었어요. 통증도 적고 이 수술이 필요한 대부분의 환자들은 사실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에요.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발기부전이 생기는 경우도 많거든요. 뭐 심근경색이 있어서 스텐트가 있다거나 뇌졸중이 있었다거나 아까처럼 뭐 간이식 받고 신장이식 받고 이번에 심장이식 받은 사람도 환자도 있었는데 전신마취를 해가면서까지 이 수술을 할 이유가 뭐야? 라고 물어봤을 때 이유가 없다. 그러니까 마취과에서 마취를 안 해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거예요. 왜 안 하느냐고. 예전에 87대신 어르신이 내가 팽창 임플란트를 받고 싶다고 오셨어요. 수술하는 의사도 받는 환자도 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. 87 되셨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소. 하지만 내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는 좀 사람답게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. 의사들이 좋은 직업일 수 있는 것은 제가 볼 때 다른 사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현실적인 방법들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. 환자가 그런 결정을 내렸다면 의사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학적 지식과 기술을 동원해서 그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마 최소한일 거라고 생각해요. 뭐 제가 맞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. 그냥 제가 볼 땐 그분들의 뜻을 존중해 드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, 제가 추구해야 되는 방향이지 않나, 그렇게 봐요.